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기물들을 부수고 두 아들을 두들겨 팹니다. 오랜 후에 이 아들들의 인생이 전혀 딴판이 됐어요. 형은 저명한 의대 교수가 되어서 금주운동을 활발하게 펼칩니다.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버지 모양 그대로 사람들 때리고 기물 파손하고 술만 마시면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두 형제의 같은 이유가 있다는 점이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평생의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축복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만민중학교의 이재록 씨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장 들어가서 그 도박기계 슬롯 머신을 탁 땡기면서 거액의 돈을 날렸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방송을 탔던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박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건축해야 하는데 건축자금이 필요하니 네가 도박을 해라.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참 그렇죠. 모든 걸 그냥 책임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시대의 교인들 중에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으니까 아니 내가 거기 빠져들고 내가 무슨 재간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아주 오래된 못돼먹은 습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를 하죠. 하나님이 추궁을 하십니다. 어찌해서 그랬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지만 사실 이 아담의 말을 보면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해서는 안 될 일에 손댔다가 그냥 문제가 뻥뻥 터지고 인생이 그냥 실타래 꼬이는 것처럼 뱅뱅뱅뱅 그렇게 꼬여버리고 말 때, 그때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냐, 그런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시험을 주시는 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욥에게 시험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이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통하여서 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진짜배기 진국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이게 문학적인 성경의 표현인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나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만 해도 어떻습니까? 낮에는 쨍쨍 내리쬐며 온 세상을 밝게 만들지만 밤이 되면 어디에 갔는지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임합니다.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이신가.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악한 유혹과 시험을 던질 리가 있겠느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지요. 결국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꽤나 재밌는 단어입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요거 미끼로 딱 유혹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주 어리고 팔팔한 물고기가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보았습니다. 입에서 막 군침이 돌아요. 그래서 점점 다가갑니다. 그 동네에 아주 경험이 많고 아주 지혜로운 물고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서라, 너 저거 먹으려고 입 벌렸다가는 너 잡혀가지고 너 네가 먹힌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지렁이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줄줄줄 끌려가더니 결국 입을 탁 벌려가지고 그 지렁이를 탁 무는 순간 앞불사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낚싯바늘에 탁 걸리고 깨어버리고 맙니다. 그날 이 젊은 물고기는 이 낚시꾼의 횟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인 것이죠. 욕심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사기꾼에게 걸려들지를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왜 그 못된 사기꾼에게 내가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된 내 잘못인 거죠. 그 솔깃한 제안 뒤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낚싯바늘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미처 욕심 때문에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잠언 19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내 안의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우리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비장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뭐 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흥부가를 보면 재미납니다. 흥부의 형인 놀부에게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플러스 있는 그 장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보라는 겁니다. 욕심보. 여기 욕심보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놀부가 무슨 짓 합니까? 그냥 흥부가 이래저래해가지고 큰 부자 됐다? 이거 샘나서 그냥 제비다리 부러뜨리고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 박에서 뻥 튀어나온 도깨비들한테 완전히 치도곤을 맞고 배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놀부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책임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무너졌을 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거냐 회개할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뭐 다른 누구를 원망하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탓이오 해야만 합니다. 내 탓이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죄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다 차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저 사람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요. 회개해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원망이 나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당할 때 우리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정욕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떼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시험거리 찾아올 때 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요, 생명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전에 우리 교회 한 불교역자분이 수요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이렇게 산 밑에 있는 저지대의 마을입니다. 그 여름에 얼마나 장마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렸는지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그냥 물이요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는 이 마을로 그냥 막 밀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완전히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몰 비슷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다 그냥 물이 지붕까지 막 밀려 들어오는데 다들 그냥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내 생명이라도 건져야 하겠다. 그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고지대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분 할머니께서, 딸은 이 동네 할머니예요, 그냥 그 물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거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꽉 이렇게 쥐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폐물을 붙잡고 그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그냥 도피하느라고 그냥 뛰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지금 막 꽉 물이 막 밀려오는데도 이거 아까워 이거 어쩌나 어쩌나 하면서 하다가 그거 챙기다가 미처 피하지를 못하신 거죠. 여러분 이해하면 얼마나 소탐되십니까? 끝까지 폐물이 뭐라고. 문제는 우리도 시험 앞에서 소탐되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앞에서 야고보는 물고기가 그냥 미끼를 덥석 물듯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스스로 시험에 끌려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요, 그 욕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그냥 생생한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욕심은 죄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 이 죄는 또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자, 그런데요, 이 낳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야고보는 임신부가 새로운 생명, 어린 아기를 사람이 낳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동물이,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 장면에 써야 할 낳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딱 뽑아가지고 이 구절에 채워넣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욕심을 가집니다. 욕심이 가득 찹니다. 욕심이 마치 9개월 된 산부의 배와 같이 아주 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죄가 탁 이제는 나오게 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의 모습과 같이 동물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각종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고 행태를 벌이는지.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강남에서 회비 30만 원 내고 이 남녀들이 그냥 집단으로 난교를 벌이는, 그러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완전히 성욕에, 성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 욕심이 그들을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끌어내리는 거죠. 뭐 동성애도 그러한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물질의 욕심, 이 물욕에 사로잡히면 피를 나눈 형제도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 목숨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군요.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유대교 랍비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론도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금 얘기로 주제가 넘어갔어요. 신부님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헌금을 드릴 때 땅에다 줄을 쫙 꺼놓고 제 돈을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건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아, 저는 좀 달라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돈을 던져가지고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밖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갖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유대교 랍비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요, 제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 진짜라니까요. 저는 공중에다가 돈을 휙 던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공중에 그대로 있는 건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건 제 겁니다. 여러분, 이 물욕, 돈 욕심, 이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 사망은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이 영혼의 죽음과도 같은 피폐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우린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넘치고 찬양을 드리면 영혼이 막 그냥 춤을 추고 지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하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풍성한 생명력을 얻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와, 완전히 기근 드는 것과 같이 바짝 말라버리고 피폐하게 되어간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바세바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마치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참 다윗이 꼭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추운 한겨울에 팬티바람으로 등짝 때리면서 내 몰아가지고 그 지붕 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너무나 외롭고 곤고한 그러한 상태가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고 찬양을 해도 감격 감동은 하나도 없고 구원의 감격마저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파탄의 모습, 그야말로 영혼의 저수지가요, 바닥까지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저수지 밑에 물고기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사망과도 같은 영적 피폐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 앞에서 욕심과 죄로 나아가는 선택하지 말고
그러면 사망이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하는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믿음의 길,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시험거리 찾아올 때 해야 할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험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유혹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두 번째는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뼈빠져라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지요.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테스트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기분 좋은 것이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판판이 놀았던 불량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닝의 유혹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인격이 추락하고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고 템테이션, 똑같은 시험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테스트를 잘 통과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과 잘못된 반응을 하면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가가지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고 신앙과 인생의 오점과 실패를 남기는 참 불행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 만약에 가룟유다가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승리를 했다면 그 시험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잘 극복한 가룟유다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사도가 위대하게 돼가지고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룟유다 보십시오.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받아 넘겨버립니다. 자기의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망,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시험을 유혹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팔아 넘겨버리고 결국에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옥 백성으로 그렇게 추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 잠깐의 쾌락은 즐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영영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은 테스트가 됩니다. 그 테스트를 잘 극복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된 그가 아버지의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또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질랜드에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키위. 그 과일도 저 키위를 닮아가지고 그 과일도 이름이 키위잖아요. 키위가 뉴질랜드의 특산물, 그리고 대표하는 새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을 별명을 키위라고 해요. 키위, 저 키위 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새는 새예요. 날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뉴질랜드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날아서 도망칠 필요도 없고 날개가 다 퇴화돼가지고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거 좋을까요? 아, 나는 천적도 없어. 좋기는 뭐가 좋겠습니까? 새라면 당연히 창공을 날아가지고 정말 온 땅을 다 굽어보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가고 싶은 곳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새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키위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가지고 우리를요 믿음의 역군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시험에
상황 속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로 잘 반응해 버리면 우리는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어떠한 외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제는 굳건하게 두 발을 믿음의 대지 위에 디디고 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경 공부반에서 재미있는 역할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과를 하나 이렇게 놓고 요걸 이제 선악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은 아담이요, 아내는 하와로 역할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사과 선악과를 안 먹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먹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극인 겁니다. 여보 여보, 이거 맛있어, 이거 정말 달콤하고 좋아, 이거 꼭 먹어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 그래도 안 먹을 거야. 또다시 재촉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삼시세끼 앞으로 정말 맛있는 밥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매일매일 대령을 해줄게. 아 그래도 안 먹어. 아내가 말을 합니다. 안 먹으면 이혼할 거야. 나 그래도 안 먹을 거야. 결심이 굳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순간에 미소를 탁 띄우면서 말하기를, 역시 우리 남편은 아담보다 신앙이 좋아. 그렇게 남편도 막 우쭐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내가 빵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여보 이 빵 맛있으니까 이 빵 먹어. 그래서 배고픔의 김에 이거 뭐 그 사과도 아니고 해서 이게 넓적 받아가지고 씹어먹는데, 아내가 만세 내가 이겼다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겼냐 했더니, 그 빵에 바른 잼이 선악과로 만든 잼이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이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 뉘앙스는 유치하지가 않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다 익히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교활한 수작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낳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 유혹이 제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승리의 방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중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이 십자가와 고통 앞에서 기도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신 그 잔을 마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온 만유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자들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군병 들어왔을 때 나 예수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쳐 달아나고 부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 기도로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거센 유혹의 파도를 막아주는 우리 영혼의 방파제인 것입니다. 요셉이 피 끓는 청년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종노릇도 감옥살이도 다 이기면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시편 105편 19절에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이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의 환경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환경을.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는 대로 따라가고 듣는 대로 따라가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쉽게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술병이 있다면 그거 당장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을 다 묶어서 그냥 빨리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 자꾸 보시면 손이 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자꾸 그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도. 혹시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음란 동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오늘 댁에 가셔서 빨리 그거 다 지워버리시고 완전 삭제를 해버리시고 그 사이트를 그냥 다 차단을 해버리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관계, 아무도 나를 못 봐도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방임하지 말고 그 죄의 상황과 현장과 시간으로부터 떼어놓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나를 유혹의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더 빠져들고 그 사람만 대하면 내 영성이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만남과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끊으셔야 해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살아야 해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유지가 돼야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척수인돌 목사님 20대 해병 시절입니다. 오키나와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1년 4개월을 해병대 근무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몇 개의 마을을 지나서 가면 거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밥 뉴커크라고 하는 분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 젊은 해병 그 병사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척수인돌 청년도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그 밥 뉴커크 대표의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힘든 건 뭐냐면 그 몇 개의 마을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그 미군기지가 있는 근처의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다 술집들이 포진해 있고 집창촌이 있고 율락녀들이 거기 앞을 지나가면 컴온 하면서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피 끓는 2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멀리 타지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 와가지고 거기서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또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외국에서 내가 무슨 짓 저질러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밥 뉴커크 대표가 이 젊은 병사들의 상황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 그 유혹을 이길 방법이 있어. 뭡니까? 그것은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 그리고 그 율락녀들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앞만 보고 달리며 말씀을 외우며 기도하면서 가. 그러면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이 척수인들 청년과 다른 병사들이 막 그 앞을 달려가서 그냥 성경을 외우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그 1년 4개월의 공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유혹을 이기면서 극복을 했다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려라. 이제 노인이 된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10대의 자기 손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주신대요. 얘들아, 너희에게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 그러면 능히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 이 말씀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는 이슬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문제는 이슬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먹느냐인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시험, 즉 테스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유혹, 템테이션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 다가올 때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원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회개를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세 번째, 그 시험이 테스트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되게 할 것이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을 통해서 시험 이고 승리해서 우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